언니 여기야? 연주인이 야반 도주잖아. 재수대 겸자리가? 아이, 덕분에 우리가 재수가 좋았잖아. 들어가 볼까? 오케이. 가보자. 인간 미친. 아, 사람이 사람 안 하나. 나만 봐라. 아, 난장이네, 난장. 아니 무슨 메뚜기 때라도 휩쓴 건가? 뭐야 이거? 야, 메뚜기 때보다 더 무서운 게 돈 떼는 인간들이란다. 뭐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 뭐 이렇게 테이블이랑 의자는 그대로 있고. 네. 우리 누구도 웬만한 건 다 했어. 안쪽에 가스도 다 나오고. 야, 급하게 야반도주한 가게 원 보람 있다. 야, 간판 오면 바로 오픈해도 되겠어. 야, 안쪽으로 나 잠잘 수 있는 코끈형만한 방도 있다. 어차피 우리는 뭐 출퇴근할 거니까 뭐. 근데 언니야, 우리 메뉴는 진짜로 김밥 하나만 할 거야? 아니 뭐 곁들여 먹을 국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동이나 하나 할까? 얘도 할 줄 알아? 메밀은? 나 잘하는 거 하나 있어. 뭐? 화채! 왜? 그것도 국물이잖아. 야, 그냥 라면이나 끓이자. 야, 언니들 김밥 어때? 응? 뭔 소리야? 아, 진짜. 여기 가게 이름 말이야. 우리 다 같이 언니들 김밥. 뭔가 친숙하고 괜찮은데? 응. 나 너무 좋아. 아이, 됐어. 그럼 가게 이름은 정해졌고 이제 돈만 벌면 되겠다, 우리? 대박 벌자, 우리? 띠가 나 올리자, 우리? 언니! 김밥! 야, 청소 아저씨! 아이씨! 야, 너 진짜 얄짤없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깨워주지, 너는. 아유, 씨. 더 보여줄 거 아니면 마저 입어. 이거 왔더라. 시간 미리 빼놔. 그래서 진짜 쫑이라고? 법적으로 완전히? 어. 오전 학생식 갔어. 결국 반전은 없었던 거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제 어쩔 거야? 여기서 계속 같이 근무할 거야? 아니, 집은 그렇다 치고 안 불편하냐? 불편하지. 둘 중에 하나 나가야겠지, 조만간. 어디 오퍼 오는 데는 없어? 형 정도면 갈 병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조건이나 비전 면에서 여기만 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 걔나 나나 뭐 전임 교수가 목표니까. 모르겠다. 한서대 정도면 해도. 한서. 모든 의료인들의 꿈이지 뭐. 나 빼고. 뭐, 넌 아니야? 나 워라벨주의잖아. 빡센데 제일 싫어, 형.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제발 그래라, 너는. 내 꼴라지 말고. 뒤숭숭할 텐데 하필 학회네 오늘. 오후라고? 지연 누나 말로는 내년 한미 심포지엄 관계자들도 다 참관한다던데. 야, 그럼 웬만한 윗분들은 다 온다는 소린데. 야, 이거 거의 의료계 FA 시장이나 다름없겠는데 오늘?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 왜? 뭐? 아유야, 나 마지막 점검해 하러 가야겠다. 이래라 좀 이래. 아니 얼마나 튀길래 흥분해 있어서 저렇게 난리 들여요 여자들이? 몰라, 티 엄청 티나 봐. 건어물 말이 옷은 야시시하고 입술은 시뻘겋고 머리뽕이 아주 남산만하고 암튼 요상 시렵대. 아이, 건어물 걔도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 여자 특기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뭔가 심상치 않아, 필이. 절대 평범한 여자들은 아닌 것 같아. 평범한 여자가 아니면 뭐? 에헤이, 또 그런다. 어째 시장에 새 식구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말들이 많아. 아, 남이야 어디 가서 뭐라고 왔다 뭔 상관이야? 아니죠, 형부. 남이 아니라 이제 시장 식구잖아요. 자가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고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를 통째로 망치는 법이거든요.
맞아. 시장 분위기가 걱정이 돼서 그러지 우리는. 아 진짜 시장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심심하던 제 씹을 거리 하나 생겨서 좋은 거 아니고? 어우 씹기는 누가 씹어. 다들 인상이 좀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지 마 제발. 아 남들 그런다고 그래서 당신까지 같이 그냥 그래야 되겠어? 어? 명색이 상인회장 마누라가 말이야. 아 나이값을 못해요 나이값을. 아이고. 아 괜히 너 때문에 나까지 욕먹었잖아. 씹을 땐 같이 씹어놓고 왜 또 우리 말이야 언니는. 아 씹긴 누가 씹어. 네가 말을 시키니까 그렇지. 이 그림은 다섯 가지 팩토바이언츠의 GI 분포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하나 이상의 팩토바이언츠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프로텍티브 박테리아로 예상되는 마이크로 비중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DM이나 시로시스가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가진 소아에서 메트포르민이나 비타민이 모두 위약에 비하여 유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운동을 많이 하라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처방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 같은 훈남으로 거듭날 수 있단다 라고 덧붙여주시면 한층 더 효과적이겠죠? 아, 우리 한 교수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예, 이 멘트는 빼도록 하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총계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